쓰레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오늘 진짜 크리스마스고요. 오늘도 수염이 하루 종일 이러고 왔더니 덥수룩하네요. 보이십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어김없이 잠들기 전에 더빙 오프닝을 촬영하려고 잠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라고 바쁜데, 온다고 바쁜데, 우리 20주년 그림 그리느라 바쁘죠? 신 학원 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원은 단축 수업도 없이 풀타임 수업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쉬어본 게 작년이 처음일까? 아마 작년이 일요일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크리스마스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가군이 2주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크리스마스는 사치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열심히 달려야죠. 오늘도 대체 표현 우연히 방울 가져왔습니다. 우연히 진짜 이거 작년 저번 주에 작동한 건데 우연히 오늘 더빙을 하게 됐어요. 제가 계속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재밌게 봐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사치지만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 달걀 많이 깨먹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시청해 주시죠. 가겠습니다. 정직하면 안 되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신안화구에서 도움받아 제작하고 있는 일산 기일미술학원 배선생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같진 않고 그냥 뭐 평일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진짜 평일인 줄 알고 택배 기다리던 게 있어가지고 택배 오늘 몇 시에 오냐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뭐 주작 같은 이야기 같은데 정말입니다. 정말 평일 같은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12월 25일 오늘도 역시 더빙을 하고 나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맞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금 방울이 크리스마스 날 올라가게 되었네요. 우울하진 않고요. 뭐 입시를 하다 보면 이건 뭐 일상 다반사 매년 그랬으니까 뭐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다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오늘 가져온 소재는 방울 그리고 이제 택배 상자 그리고 그 분홍색과 흰색으로 이제 엮어진 털실은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솔? 털솔? 털이라고 할게요. 털도 좀 이상한데 그냥 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 힘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요 털끈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이랑 저 퍼머넌트 로즈 계열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뭐 크리스마스가 특별하신가요? 뭐 좀 먹고 좀 즐기는 날인가?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뭐 하죠? 저는 뭐 그림 그려보거나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케이크 먹거나 뭐 그 정도로 약간 분위기는 내봤는데 그리고 이제 미술학원들 크리스마스라고 저 뭐야 아 머리카락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하게 나오네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크리스마스 전구 꼬마 전구라든가 아니면 그 뭐냐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는 거 그거 그렸다 그지 맞지 나름 분위기 낸다고 그죠? 단축 수업하는 데도 있을 거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저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것도 이제 방울도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약간 저 앞에 있는 털끈이 비치는 모습 약간 첨가해 준 거고요. 아무래도 뭔가 비치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추상적으로 점선으로서 대략적인 비치는 표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초벌이 어느 정도 다 채워졌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조금씩 묘사 들어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림자 잡아주고요. 저 맑은 포스터 신안에 있는 소프트 블랙 굉장히 애용하고 있죠. 저 블랙은 굉장히 매트해서 아주 선명한 어둠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입시를 하다 보면 밀도충 그리고 묘사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깔끔한 박스보다는 약간의 구김에 대한 관찰이라던가 어떤 접히는 모습들을 좀 일부러 첨가를 해서 그릴 거리들을 좀 만들어줘야 아무래도 그림 자체에 대한 어떤 컨텐츠가 많아지고 밀도가 아무래도 좀 생기겠죠. 그래서 저 부위들을 조금씩 주름을 잡아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 그림자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고 있는 장면이고, 반사광을 잡고 저 골판지가 있잖아요. 박스 옆면을 보면 그 부분을 약간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아무래도 윗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안쪽이라 설명을 하기 위해서 톤을 좀 넣은 모습이고요. 제가 또 풀포커스를 잘 못 잡아가지고 좀 잘리는 부분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박스서부터 쭉. 근데 제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거꾸로 돌려놓고 이제 보여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1년 동안 거꾸로 보다가 다시 또 정방향으로 보니까 그게 더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핑계도 좀 댈 겸 해서 다시 좀 돌려서 요새 다시 시범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시험 돌린다고 그렇게 크게 시범 많이 못 보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헷갈린다는 핑계로 다시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색연필로 마저 박스 부분들 외곽 정리, 섬세한 주름 표현 살짝씩 첨가해 주고요.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눈은 안 오네요. 눈까지 왔으면 좀 우울. 자, 밝은 부분 찾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이트가 아니라 이제 색을 약간 타서 맞는 색상을 좀 해주는 거죠. 네. 아, 정말 우연히도 이 금 방울을 오늘 올리게 됐는데, 아, 하필 또 컬러도 저기 빨간색이 들어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버리네. 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썸네일도 약간 크리스마스 관련된 걸 해야 돼. 옷도 약간 좀 크리스마스 옷을, 저거 저번 주에 한 거거든요. 저번 주 화요일인가. 아, 또 왜 저 옷을 입고 있을까? 바라지 않았는데 씁쓸하네요. 저 비친 털 모습을 마저 칠한 모습이고요. 다들 입시 끝나고 미친 듯이 놉시다. 여행도 가고 술도 먹고 다 성인 되니까 이제 빠르신 분들은 좀 참고, 예, 이제 뭐 본인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업주분들도 피해를 갈 수 있으니까 좀 참고, 예, 또 즐겁게 놉시다. 뭐 놀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 굉장히 즐겨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미드가 많습니다. 저는 좀 주로 이제 정치물,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이제 성인들밖에 못 볼 거야 아마. 예, 그거 좋아하고 또 데어데블 혹시 아시나? 그 마블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진짜 꼭 좀 보십시오. 정말 재밌어. 그래서 이제 금방울도 어느 정도 묘사를 하고 또 금방울 또한 맑은 블랙을 올려서 좀 강렬한 방울이 될 수 있게,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강인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방울이 될 수 있게 톤 대비를 첨가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방울은 좀 크기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묘사를 하진 않고요. 이제 털끈도 묘사 들어가죠. 저 밑에 깔았던 색깔은 포먼트 로즈고요. 로즈 위에다가 이제 포먼트 레드랑 브라운 레드 이런 계열 좀 섞어서 어둠 잡아주고 있습니다. 흰색 부분은 약간 레드기가 도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붓이 좀 덜 닦였어요. 좀 자연스럽고 괜찮죠. 아, 이 부분 아주 얇게 한땀 한땀 슥싹슥싹 올리는 모습 되겠고요. 저 모습은 이제 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두꺼운 털실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두껍게 올려주는 장면이고요. 메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털끈 같은 경우는 크게 너무 디테일한 묘사는 앞에서만 살짝 해주고 뒷부분은 조금 날려서 해주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나왔죠, 땅묘. 여러분, 땅묘 이거 땅묘 못하게 한 학교 있다고 하더라고요. 땅묘를 못하게 한 학교가 어디더라?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 휴지를 이용해서 닦아주는 묘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있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른 걸레를 준비해 가거나 아니면 뭐 옷으로, 죄송합니다, 뭐 그럴 땐 뭐 어쩔 수 없죠. 톤에 맞춰서 화이트를 올려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저 위 앞에 있는 부분도 털끈도 약간 양감을 찾아서 표현해주고 마지막 저 얇은 실 부분도 더 깊이를 찾아주고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자, 이제 화이트 찍어야죠. 화이트, 생화이트, 생명이 살아나는 생화이트 찍어주시고 앞에 부분도 마저 밝은 부분과 하이라이트 묘사 마감을 해서 그림을 어느 정도 마감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금방 끝나가네요. 즐겁네요. 예. 학생들도 나름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땅묘 해주고 그 위에다가 화이트를 찍어주는 수순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저 마지막에 약간 화이트를 노란 기운을 약간 얹었어요. 그게 좀 사진상에서도 그렇고 그게 자연스러워 보여서 아예 하이라이트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금 색깔을 다시 얹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마지막 털끈도 마감 묘사 어느 정도 진행하고요. 슥싹슥싹 빠르게 이 그림은 대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사이로 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 중에 시범을 보여주는 상황이라 그렇게 긴 시간은 제가 소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잔상도 약간 운동감이 느껴지게 표현을 했고 해서 완성된 박스와 방울과 털끈 되겠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선물 많이 받고요. 그러면 다음 개체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멜크